너 이번에 저기 젠지 그 들어갔잖아. 나 이번에 퓨마 화보도 찍었어. 나 초비님도 봤는데? 누나! 아니면 다음에 젠지 같이 가자. 제가 일단은 이날에 가거든요, 도착이. 언제쯤 시간 되세요, 누나? FBI, open up!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야, 오랜만이다. 은별이가 자꾸 헛소리해! 은별아, 공포오빠한테 인사해. 못생겼어. 공포오빠 못생겨서 싫대. 아니, 씨발이야, 내 카톡 무시하지 말고 답장하라고, 미쳤냐! 나한테 카톡을 보내야지, 있지. 혹시 너 전화번호 바뀌었니? 네, 이건. 씨발. 아니, 근데 얼굴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발랐냐? 너 벌칙이야, 이거? 오빠, 나 예쁘지? 나 아이돌 같지 않아? 아명아 최근에 살짝. 아니 그냥 뭐 오빠 오랜만에 이쁜 동생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X같아. 아니 너 최근에 내가 너한테 놀자고 게임하자고 불렀었는데 개새끼가 노쇼했잖아 진짜. 내가 노쇼한 이유가 보면은 손톱이 너무 길어 지금. 다 뽑으면 되잖아 그냥 부수거나. 콧구멍 어떻게 파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좀 껴줘. 너 가고 싶어? 응. 이게 우리가 싫어? 공포 오빠도 지겨워? 나 이제 곧 한국 가는데 보고치도 않겠다 은별아. 쓰레기 같은 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무것도 안 해줘. 누결할래 은별아? 그럴까? 오늘부터 1일 할까? 그래 오늘부터 1일. 오케이 하긴. 커플 이름 뭘로 할래? 나 공예천으로 저장해줄래? 공주 얘기처럼. 헤어질래? 내가 먼저 찼음. 나 오케이 알았어. 너 차인 거임 병신. 오빠 언제 오는데 한국? 나 한 2-3주 뒤에. 뭐 할래? 이상하다. 내가 너를 꼭 만나야 되는 것처럼 말하네. 안 만날 거야? 나 오늘 이쁘지 않아 오빠? 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는 진짜 평소가 더 예뻤어. 나는 너무 과한 화장 별로 안 좋아.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럴걸? 넌 화장 연한 게 한 게 그나마 더 나아. 지금 존나 부담스러워. 뭔가 부각돼서 쓸데없이 더 안 보고 싶은데 잘. 무슨 뜻이야? 그림자가 지고 빛에 약간 가려졌을 때 이쁜 얼굴이 있는데 너가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넌 지금 화장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보여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보기 싫어. 언제 죽을래? 뭐야 이건. 너 이번에 저기 젠지 그 들어갔잖아. 얼마 주고 들어간 거야 그거?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갔다고? 나는 스카웃을 받았지. 내가 돈을 왜 주고 들어가. 나 이번에 퓨마 화보도 찍었어. 안 그래도 봤어. 근데 왜? 내려갔나? 나니까. 이거 약간 그 느낌인가 님들아. 진짜 약간 야생의 그 퓨마를 표현하기 위해 정말 냉정하게 봐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프로 모델 출신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분명 다른 그런 프로 모델분들을 제칠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맞지 맞지.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그게 뭐야? 몰라? 야생미. What the fuck? 뭔 개소리. 약간 내가 이런 대사 시키긴 해 가끔 젠지에서 시키는 거 보면. 만약에 가끔씩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오빠가 딱 이 말 할 테니까 이것만 기억해. 나한테 넘겨. 뭔 소리지? 젠지가 막 원래 글로벌 기업인 거 알아 오빠? 저 대표님 호출 왔잖아요. 미국 오래요. 너를 왜? 인스타에서 제 저랑 친한 언니가 귀여운 남자가 좋아? 섹시한 남자가 좋아? 막 이런 거 그런 게시글에 날 태그하고 너네는 뭐가 좋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난 잘생기고 X 남자가 좋아 그거를 대표님이 좋게 보셨대. 오히려 솔직한 매력이 좋았대. 막 갔는데 젠지가 아니라 막 겐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름 막 자세히 보면? 나 초비님도 봤는데? 어, 아니 너 따위가 왜? 너 따위라니 오빠! 나도 젠지! 와 씨발 왜 얘 너가 왜? 감히 네가 왜? 봐봐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니? 아니 근데 내가 남양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가 류음이 딱깔이었거든? 류음이랑 이제 투보 이제 거기서 녹 대신 받아주는 였다가 야 갑자기 캠을 까기 시작하네? 투보에 이제 노예로 딱 되더니 이제 제노님 쪽으로 가가지고 반익을 입는 거 봤어. 그러다가 이제 공대생님 쪽에 가가지고 이제 너 약간 뭐 음식 먹고 뭐야 캠핑 가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 근데 갑자기 젠지 초비 뭐야 이게? 나도 그래서 처음에 젠지에서 스카웃 제이가 왔을 때 내가 재차 물어봤어. 저한테 연락 주신 게 맞아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찾던 캐릭터였고 오, 위에서도 다 오케이를 하셨대 이미. 아니면 다음에 젠지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대가리를 박을까 지금? 내가 젠지에서 이런 콘텐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제의해가지고 저번에 앰비션님이랑 큐빈님이 오셔서 아니 내가 앰비션형을 내가 롤 시즌3 때부터 보기 시작했거든. 제가 일단은 이날에 가거든요 도착이. 언제쯤 시간 되세요 누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갈 약속 절대 안 해, 진짜. 케이시 약속. 아, 진짜? 그냥 본다면 보는 거야, 진짜. 예의상 말하는 게 여기서는 진짜 비매너라 가지고. 그냥 안 보면 안 본다고 하고 진짜 보고 싶거나 볼 일이 있을 때 그냥 본다고 하지. 그럼 나 진짜 미국 가는 거야? 나 진짜 미국 가는 거야. 누나. 번역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 우리 매니저님이 영어 잘하셔. 통역! 아유, 누나. 감이 뒤지셨나, 이 누나가 왜 이래? 여기서 진짜 한 16년, 17년을 살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퍼킹 네이티브가 있는데, 여기, 지금. 봐봐, 이 새끼 지금 네이티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거. What the fuck? 이건 네이처야, 씨발아. 이런 너의 멍청함을 들키지 않게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누구? It's me. 한번 잘 생각해보시라고요, 누나. 아니, 오빠, 이러는 거 좀 어색해. 왜 이러는 거야? 젠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왠 줄 알아? 걔네들은 왜요? 그런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 멋있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젠지 가서, 씨발, 나 사옥 한번 투어 시켜주는 영상 한번 찍게 해주고, 어? 나중에 미국도 데리고 가준다? 난 너의 그냥 딱가리야. 누나, 일정 잡히면 꼭 말씀해주세요. 그냥 얘한테 전화 받았더니 무슨 복덩이가 전화가 온 거였네. 예전에도 씨발 복덩이였잖아. 교회에서 존나 잘 빠. 담양 씨의 힘도 컸지만 그때는 제가 다 했고요. 썸네일이 오지긴 했죠. 그때 당신은 뭐였냐면 보고였어, 보고. 진짜 잘못 손질해가지고 처먹으면 뒤져, 내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손질해서 씨발 유튜브 올렸는지 알아? 아니, 알지. 나 오빠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날 겁해. 아니야, 너는 약간 지금 이 선이 가장 깔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젠지 안 가실 거죠? 누나, 너도 옛날부터 누나 얼마나 좋아했어. 연락도 자주 하고. 약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담양 씨. 뭐지? 가불기 걸렸다, 씨발. 이 새끼 이제 내 부탁 안 들어주거나 이제 나 팽쳤다? 그럼 이 새끼 이제 쓰레기 되는 거야, 진짜. 너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다크해졌지? 맨날 당하고만 사는 거야, 그동안? 왜 이렇게 효과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내가 너랑 같은 음지에 있다가 너만 지금 잠시 양지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두 달 전도 너랑 나랑 비슷하게 다를 거 하나도 없었어, 너도. 나 음지 아니야! 그래, 이거 요정 세상에서 탈출, 이게 진짜 역대급이었다, 진짜. 담양이 오늘 고생 많았고, 사실 말했던 거 장난인 거 알지, 누나? 오늘 참 이쁘네, 화장한 거. 아, 존나 웃겨. 왜 저래? 누나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밝은 빛이. 아, 목소리 깔지 마, 씨! 그런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게. 누나, 수고했어. 꺼져. 니가 꺼져, 병신아. 흥.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이렇게 변하나, 님들아? 젠지 나무 위키나 정독하고 있을까? 이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르신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당연님 떡상한다고 했었잖아. 담양이 방송 존나 잘해요. 쟤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근데 제가 말했던 담양이가 방송이 잘 되고 방송을 잘한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잘 된다는 게보다는 음지 방송인으로 잘 될 줄 알았던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니, 구독자 수는 뭐...